자, 이번 시간은 소방 설비 관리입니다. 473페이지 소방 설비 관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 설비 정의부터 보죠. 소방 설비. 소화 설비가 소방 시설에 포함되고요. 경보 설비도 포함되고 피난 구조 설비도 소방 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소화 용수 설비도 그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다. 이 다섯 가지가 뭐다? 소방 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를 이 다섯 가지를 말한다. 소방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소화 설비 첫 번째, 소화 설비. 소화 설비는 물 또는 소화 약재를 사용해서 기계 기구를 또는 설비를 이용하죠. 자, 세부적으로 소화 기구가 있는데 소화 기구는 소화기죠. 소화기.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기. 간이 소화 용구가 있죠. 에어로스식 소화 용구가 있고 투척용 소화 용구가 있고요. 소화 약재를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자동화산 소화기는 이제 주방에 달려 있는 거죠. 이거를 뭐라 한다? 소화 기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화 설비를 보겠습니다. 소화 설비는 자동화산 소화 중에는 이제 여섯 가지가 있죠. 여섯 가지. 자, 자동화산 소화 설비에는 여섯 가지가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캐비넷형, 자동, 가스 자동형, 분말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요. 고체 에어로졸식 자동 소화 장치가 있다라고 정도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화 설비는 마찬가지로 옥내 소화 설비가 있고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습니다. 옥내 소화 설비는 뭐도 한다? 호스릴, 옥내 소화 설비도 포함된다. 호스릴이라면 이제 캐빈 열어서 이제 잡아당겨서 이제 릴로 돼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스프링클러 설비는 세대 안에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도 스프링클러 설비에 한다. 우리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일본에 있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물 분무 등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 분무 소화 설비, 미분무, 포 소화, 이산화탄소, 할로 소화, 할로겐 화합물 소화, 불활성 기체 소화, 분말 소화, 광화액 소화, 고체 에어로스 소화 설비도 물 분무 설비에 있다. 자, 경보 설비 보겠습니다. 지금 소화 설비는 간단하게 내용만 봤고요. 경보 설비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고요. 비상 경보 설비에는 비상벨하고 자동식 사이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각 경보기가 경보 설비에 포함되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경보 설비에 포함되고, 비상 방송 설비도 자동 경보 설비에 포함되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 경보 설비에 들어갑니다. 통합 감시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다음에서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은 나오면 여러분께서 이 질문 중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경보 설비는 단독 감지기, 비상 경보, 사각,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자동화재 속보, 통화 감시 시설,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까지를 뭐라 한다? 경보 설비라고 이야기하죠. 자,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피난 구조 설비. 첫 번째 피난기구, 피난 사다리가 있고 구조대가 있고 왕강계가 있고요. 그 밖에 안전 기준에 정한 사항들이 피난기구의 피난 구조 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명 구조 설비에는 방열복, 방화복, 안전헬멧, 방어 장갑, 안전화가 포함되어 있고요.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도 인명구조 기구에 들어가 있다. 우리 아파트 연결된 거 보면 인명구조 기구 중에서 방열복하고 방화복을 우리 저기 경비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걸 착용하지. 혹시나 이제 아파트에 불이 난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반드시 방열복, 방화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나중에 현장 가시면 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파트가 구비를 안 하죠. 근데 교육상 구비하라고 지금 많은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인명 구조 기구는 이네 가지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또 유도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등 피난 유도선이 있고요.
피난 유도등이 있고 통로 유도등이 있고 객석 유도등이 있고 유도 표시가 유도등에 표시되고요. 네 번째 비상 조명 등 휴대용 비상 조명 등도 피난 구조 설비에 포함되고 있다. 아까 경보 설비하고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구를. 자, 소화 용수 설비입니다. 소화 용수 설비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있고 소화 수조가 있고 저수조가 있고 그 밖에 소화 용수 설비를 뭘 한다? 소화 용수 설비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죠. 소화활동 설비. 소화활동 설비 6가지입니다. 6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소화활동 설비가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은,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은, 피난 구조 설비가 아닌 것을 막 섞어 나서 여러분 찾으라 그러면 헷갈린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소화활동 설비에 대해서는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연 설비. 연기 관련된 거죠. 송수관. 연결 송수관. 소방관들이 와서 하는 거죠. 연결 살수관도 마찬가지고 비상 콘센트도 소방관들이 와서 하고 무선 통신 마찬가지죠. 연소 방지 설비. 연소 방지 설비가 어디 있다? 소화활동 설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다른 거는 다 이해 가요. 제연 설비, 송수관 설비,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무선 통 이건 다 소방관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연 설비하고 연소 방지 설비도 어디 있다? 소방 활동 설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소방시설 등이라면 이런 것이 있죠. 비상구가 있고요. 방화문이 있고, 방화셔터도 뭐예요? 소방시설 등에 들어간다.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이 부분도 소방시설 등에 들어간다.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도 어디에 들어간다? 소방시설 등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특정 대상물, 아파트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죠. 자, 아파트, 공동주택, 5층, 그죠?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인 경우에 뭐야? 아파트에 들어가죠. 기숙사도 마찬가지죠. 이두 가지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는 몇 층? 건축법에서 주택법 5계층으로 표현되어 있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인 소방 5계층 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에 등하기 때문에 뭐나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거죠. 자, 용어 정리입니다. 무창층. 무창층은 다음 각부에 대해서, 각호에 대해서, 무창층을 하죠. 바닥 면적에, 개구부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30 분의 1 이하 되는 층을 말하죠. 그때 그거를 무창층이라고 하죠. 자, 크기는 50cm 이상의 원에 내접할 수 있는 크기죠. 50cm 이상에 내접해야 되고요. 자,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죠? 탈출을 해야 되니까 바닥으로부터,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면까지요. 밑면까지 높이가 1.2m 이내야 된다는 거죠. 밑면까지, 밑면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밑면까지 1.2m 이내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이게?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로 향해야 되죠. 화재 시 건축물을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외부에서 쉽게 부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아파트면 경량 판넬이죠. 경량 판넬로 되어 있는데 아, 무창층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면서 크기는 50cm 이상의 내접을 해야 되고 바닥 면으로부터 개구부 면까지 1.2m 이내야 되고요. 어디로? 빈터로 해야 되고요. 설치되지 않아야 되죠.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되고 누구나 쉽게 부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무창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피난층입니다. 피난층. 피난층은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뭐라 한다? 피난층이라고 한대요.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뭐라 한다? 피난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설을 보겠습니다. 아까 소화시설 있었어요. 소화시설. 소화기구 있고 자동 옥내 수증 있었죠.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기준을 볼게요. 기준. 소화 설비의 기준 중에서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 옥내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옥외 설비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소화기구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소화기구를 설치를 해야 된대요. 자동 소화장치입니다. 자동 소화장치.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파트에는 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0층 이상인 경우에도 뭐 한다? 주거용 우리 주방에 있는 자동 소화장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아파트에는 설치해야 되고요. 오피스텔 30층 이상에도 설치해야 된다. 옥내 소화 설비는 옥내 소화전 설비는 연면적이 3000, 층수가 4층 이상 아파트는 되겠죠. 5층 이상이 특정 대상물이니까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를 해야 되고요. 스프링클러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대상물 아파트죠. 모든 층에 해야 됩니다. 모든 층에. 지금 현재 모든 층에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는 다 되어 있죠. 자, 옥외 설비. 옥외 설비는 지상 1층, 2층 바닥 면적이 얼마? 9000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옥외 소화전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동 소화는 모든 층에 아파트는 해야 됩니다. 자, 경보 설비. 아까 우리 소화 설비 봤고 경보 설비 종류 기억나시나요? 비상경보, 비상방송, 누전, 자동하자 탐지설비, 자동하자 속보설비, 단독경보설비는 경보설비에 들어간다. 자, 보시면 기준을 보시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견은 비상경보설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설비예요. 방송금은 3500제곱미터 이상. 누전은 100A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전경비를 해야 되고요. 자동하자 탐지설비는 공동주차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건 속보설비, 층수가 30층 이상인 경우는 속보설비. 속보설비라면 이제 화재 났을 때 소방소에다 연결해 준 설비를 이제 속보설비라 하죠. 그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연결되어 있죠. 단독 경보 감지기는 연면적이 1000제곱 미만 있는 경우는 단독 경보 감지기도 설치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구분하시고 설치 적용에 대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피난구 설비입니다.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등이 있었고요. 피난 설비는 자, 피난구의 특정 소방의 모든 층, 그죠? 피난층 1층, 2층 및 11층을 이상을 제외하죠. 다음에 유도등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되고 비상조명 등은 층수가 5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 이상이면 뭐 해야 된다? 비상조명 등을 해야 된다. 층수가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화용수 설비입니다. 소화용수 설비. 소화용수, 상수도 소화용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뭐 한다?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죠. 얼마?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화용수 설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해야 된다. 자, 소화활동 설비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제한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연결, 그죠? 자, 제한 설비를 보겠습니다. 제한 설비는 특별 피난 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장에 제한 설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연결 송수관 설비는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연결 송수관 설비를 해야 되고요. 층수가 비상 콘센트는 우리 소방관들이 와서 비상 콘센트를 이용하죠. 그때는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해야 되죠. 그리고 아파트에도 당연히 11층 이상에도 해야 되고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인 경우로서 16층 이상의 모든 부분에는 뭐 해야 된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소화 활동 설비. 자, 이 중에 소화기는 내구 연한이 몇 년? 10년. 내용용설 소화기는 내구 연한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건
교체해야 되고요. 아파트에서도 교체를 다 했죠. 법이 바뀌면서 모든 단지가 10년이 넘은 단지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지금 교체한 지가 한 3년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현장 가셔서 관리사 사무소장이 되면 3년이니까 이제 6년 후에 소화기를 또 교체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성능 검사를 통해서 안 하는 게 3년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능 검사를 통해서. 근데 대부분 아파트에서 교체를 합니다. 비용 처리해서. 소화기는 몇 년? 내연연수가 10년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임입니다. 선임. 아까 전기 30일. 그죠? 전기 30일. 했었죠? 통신도 30일. 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소방안전관리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파트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뭐를? 바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보조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두개 해야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보조자를 해야 돼요. 300세대마다 한 명씩 해야 되죠. 보조자는. 자, 선임 조건입니다. 특급 소방 50층 이상, 그죠? 50층 이상으로서 지상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 대상물이기 때문에 특급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제가 관내에서는 50층 이상이었고 다 49층, 네, 49층으로 있어요. 그 특급은 아니고 다 1급까지 1급. 자, 특급 소방은 5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얼마? 200m 이상인 아파트에는 특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급. 자, 두 번째.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대상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나보에게 해당되지 않아서 연면적이 20만 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특급으로 가야 된다. 아파트는 이거예요. 50층 이상이면서 200m 이상 보셔야 되고요. 자, 1급.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되죠. 대부분 아파트가. 보통 49층 가니까 49층. 자, 1급 소방 안전 대상물입니다. 3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는 뭐다? 1급으로 간다. 연면적이 15,000제곱 이상인 특정 대상물도 1급이다. 아파트는 제외해야죠. 아파트는 이제 층수하고 높이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타 부분, 아파트 제외하고, 천연가스, 가연성 가스가 1,000톤 이상의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도 뭐 해야 된다? 1급 소방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자, 2급. 2급 봅니다. 2급. 대부분 아파트가 이제 여기에 이제 속하죠. 대부분 아파트. 2급 소방 안전 대상물. 옥내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특성 대상물은 2급 소방 안전 대상물이 되고요.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도 어디에? 2급으로 가죠. 2급. 네. 다만, 아까 30층 이상 120 넘으면 1급으로 가는 거죠. 50층 이상이면 특급으로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의무 단지는 여기에 속하는 거죠. 자, 3급. 3급 소방 대상물은 뭐 있어야 돼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곳에는 뭐야? 특정 소방 대상물. 건물 같은 데, 일반 건물 같은 데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3급 소방 안전 대상물로 돼서, 안전 관리자가 선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조자죠. 보조자 선임해야 되는데, 300세대마다 추가를 되죠. 예를 들어서 590세대라고 하면 보조자가 추가를 안 되죠. 600세대는 보조자가 300세대마다이기 때문에 보조자가 들어가야 되지만 590세대는 보조자가 안 들어가야 되죠.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아파트에는 기본적으로 보조자가 한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600세대면 두 명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아파트 제한 연면적이 15,000제곱 이상인 경우에도 뭐야? 소방안전보조자를 두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사분들이 보조자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선임은 전기 하시는 분들이 하죠. 소장님들은 관리 사무소장님들은 이제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선임이 안 됩니다. 선임이 안 돼요. 자, 선임 기간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30일 이내. 아까 종기도 봤어요. 통신도 봐서 다 30일 이내 해임하고 선임할 때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돼요. 선임 기간은 얼마? 30일 이내. 30일 이내 특정 소방 대상군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임 신고 기간입니다. 소방 안전 대상군의 관계인이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소방서장에 대해 신고를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소방 대상물에 출입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명을 전하는 내용들을 게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며칠? 14일 안에 선임 신고를 해야 돼요. 14일 안에. 보조자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자도 안전관리자하고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30일 안에 해야 되고 14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업무를 보겠습니다.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겠습니다. 피난계획 해야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에 관한 사항,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개체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다음에 방화시설의 유지의 관리에 대한 사항도 누가 해야 된다?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들어가 있다. 자, 네 번째, 소방훈련 아파트에서 합니다. 소방훈련 및 교육도 어디에 들어간다? 교육 안에 되게 업무에 들어가고요. 그 밖에 소방시설이나 그 밖에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되고요. 특히 화기 취급 감독도 합니다. 아파트에 보면 공사를 하게 되면 용접을 한다.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화기 취급을 할 때도 공사 감독을 누가 해야 돼요?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가 화기 취급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되고요.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 해야 된다? 안전관리자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교육입니다. 교육. 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교육 대상 일정 등을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죠? 소방청장에게 30일 전까지 교육받고 30일 전에 교육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 대상자입니다. 실제 날라와요. 이런 시스템 된 거면 참 잘 돼 있어요. 교육받으라고 이제 연락 오는 거 보면 개별 통보 다 해줍니다. 교육 대상자에 통보해 주죠. 30일 전까지.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후부터 2년마다 1회 이상을 받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몇 대?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로부터 6개월 안에 교육을 받고요. 2년마다 실무 교육을 받죠. 2년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정기는 3년마다로 되어 있고요. 보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자도 6개월이라는 표현 되어 있고요. 2년마다라는 표현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소방본부자 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가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원장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이게 참 특이한 법이에요. 본부장 소장은 안전관리자나 보조자가 선임신고를 14일 안에 하죠.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개월 안에 안전원장에게 이런 분이 받았습니다. 신고됐습니다. 라고 통보해주고 통보 사실을 알면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30일 안에 통보 교육 받아야 됩니다. 라고까지 안전원장이 다시 개별적으로 통보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참 또 특이한 문장이 나왔어요. 아, 교육을 안 받는데요. 실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를 정지시키고 소방수첩을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누가? 소방본부장과 서장은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시키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를 정지시키고 뭐를? 수첩을, 자격증이 아니에요. 관리자 수첩을 반납을 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소방안전 수첩을 그쪽에도 발급해 주기 때문에요. 자격증은 공단에서 발급되죠. 그래서 틀립니다.
자, 관계인은 다음에 갖고서 상황을 정보를 해야죠. 소방 관계인은 연이에 피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안내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실제 현장 가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연이에 피난 안전 교육을 하고요. 분기별로 피난 안내 방송을 하고요. 피난 안내들 층마다 다 해야 되죠. 이거는 모든 단지가 지금 다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모든 단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교육하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 출입구, 그다음에 시청이 이용한 곳의 지역에는 피난 안내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자, 특정 소방 교육이죠. 훈련 포함합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은 10명 이하인 특정 대상물 제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 안전 관리에 관한 필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경우에는 피난 훈련은 그 소방 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죠. 훈련까지, 대피하는 시 훈련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죠.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1회 실시하고요. 소방서장은 특급 1급, 그죠? 특급 1급. 보통 우리 아파트 2급이죠. 의무 대상. 근데 1급 있었죠. 30층 이상, 120m 이상. 특급은 50층, 200m 이상인 경우. 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요. 합동으로 이두 특급이나 1급 소방 특정 대상물에는 소방시설하고 소방기관하고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수 있다. 대부분 이제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2년간 뭐예요? 보관까지도 뭐를 해야 된다. 소방훈련과 교육은 실시한 날의 다음 날에부터 2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체 점검입니다.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아파트는 점검을 합니다. 작동 기능 점검하고 종합 정밀 점검을 합니다. 작동 기능 점검은 직원들이 하죠.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작동 기능 점검이라는 거를 직원들이 하고요. 종합 정밀 점검은 법령에 따라서 적합한지 유무에 따라서 누가 하냐면 업체들이 하죠. 소방시설 관리사들이 하죠. 종합정밀 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작동 지능 점검 대상자 보면, 간단하게 보시고요. 간단히 보시고. 자격을 보시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작동 기능 점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니까. 자, 종합정밀입니다. 종합정밀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종합정밀 대상자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대상물. 아파트겠죠? 그 다음에 물 분무 소화비가 있는 연면적 5천 원 이상에는 해야 된다. 뭐를 종합정밀을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되냐 이거죠. 누가? 우리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요. 자, 종합정밀은 업자, 소방시설 관리업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아파트는 뭐 소방시설 관리사가 근무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기술사들도 할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업자, 이 면허는 이제 관리사가 내죠.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하든가 아니면 아파트 내에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일반 건물에는 있어요, 또.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사, 기술사까지 이분들이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점검 횟수를 보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자, 연 1회 이상 기본적으로 해요. 아파트는 연 1회 이상 기본적으로 종합정밀 검사를 합니다. 점검을. 그리고 특급인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특급. 1급 아니에요. 특급이에요. 특급인 경우에는 반기에 1회. 근데 두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래도 불구하고, 본부장 서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 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이란 범위 내에서, 그죠?
3년 범위 내에서 종합정리를 면제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기간에 화재 단계는 예외를 하죠. 기본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몇 년? 3년 이내에 연장을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은 반기에 1회 이상, 그래서 두 번 해야 되는 거고, 우수하다고 생각되면 3년 면제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 관계인은 점검 결과를 누가요? 직접 하셔야 돼요. 전에는 업체들이 점검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직접 그 결과를 본부장 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관계인이 직접 해야 돼요. 관계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은 예외죠. 공공기관은 자 보시겠습니다. 특급 1급 2급 3급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공공기관 장은 작동 종합정리를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실시 보고서를 본부장 서장에게 제출하고 어디다가 전상망에게 전상망을 통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몇 년? 2년간 보관해야 되죠. 아까 소방훈련도 교육도 몇 년? 2년간 자체 결과를 보관해야 되고요. 작동기능 점검이나 종합정밀도 뭐다?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운송설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